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4월 10일이네요. 벌써 4월도 두 자릿수의 날짜로 왔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는 아직도 약간 쌀쌀하지만 여의도에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네, 여유를 갖고 벚꽃 구경도 하시면서 네, 그렇게 봄날을 한번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360페이지 오늘은 조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상위권 암호화폐들 조정받으면서 1에서 3%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오스와 바이낸스 코인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 오늘은 랠리를 뒤로 하고 숨고르기 장세를 하루 더 연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좀 혼조세 속에서 숨고르기를 보였다면 오늘은 하락 쪽에 더 깊게 좀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 가치는 여전히 1,800억 달러 위에 있습니다만 1,803억 달러로 약간 줄어드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코인들 중 이오스와 바이낸스 코인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입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상승하고 있는 종목 메이커 뿐이고요. 테조스, 비트코인 골드, 크립토닷컴 체인 소폭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0위권 안에 코인들 뭐 오르고 내리는 거 혼재되어 있지만요. 내리는 쪽이 약간 더 많은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 속에서 어쨌든 차트 상승 쪽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실거래 차트 확인해 보시면요. 변동성은 조금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자, 한 달 차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급등한 이후 현재는 조금 변동성이 예전 급등 전보다는 커진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조정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OKEX가 1위고요. 디지피닉스 2위, 바이낸스는 4위 이어가고 있고요. 1위부터 4위까지의 거래소들은 거래량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제 20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20위에서 후반대로 가 있네요. 29위에서 거래량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후오비 글로벌 어제 50위권에 있었죠. 아, 후오비 코리아죠. 후오비 코리아가 있었는데 오늘은 코인빗이 먼저 보이네요. 53위에 코인빗 위치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60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흐름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이오스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오르는 종목들이 좀 밑쪽에 가 있는데요. 세타 토큰이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월든체인 27%, 피벡스 19%, 에토스 10% 정도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일단 내리고 있습니다. 트론이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1.13% 하락이고요. 오르고 있는 것들로는 이오스, 세타퓨엘, 엔진코인, 웨이브 등이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볼게요. 먼저 가격 전망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50주 이동평균에서 대규모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분간 가격 다지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블록미디어의 기사입니다. 자, 현재 가격이요. 5,222달러 선을 유지되고 있죠. 비트코인의 50주 이동평균선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현재 50주 이동평균은 5,634달러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50주 이동평균은 5,634달러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죠. 비트코인이 당분간 큰 폭의 후퇴 없이 다지기 과정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또 다른 예측 살펴보시면요. 비니 링햄이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저가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상승장 속에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지만요. 가격이 3,1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역사적 차트를 봤을 때 3,000선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펑 차원은 지금 가격이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업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스탬프가 3년을 기다려서 뉴욕에서 비트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까지 19개 회사가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트 라이센스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까다롭다, 오히려 산업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새로 19번째 회사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비트코인 채굴 금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암호화폐 채굴 금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산업지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여론 수렴에 나선 상태인데요. NDRC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될 450여 개의 활동 목록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채굴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뉴스BTC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밑쪽에 보시면요. 비트코인 채굴을 중국이 못하게 된다면 네트워크가 더 탈중앙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본 뉴스BTC의 기사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미국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외시키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토큰 분류법, 토큰 택소모니 액트, TTA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워런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자산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법안은요, 1933년 증권법 그리고 4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SEC 같은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증권법을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확실성을 만드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거래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시간 하원에서는요, 이 암호화폐를 형법, 범죄 관련된 법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HB410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요, 자, 범죄가 일어날 때 돈 세탁, 또 테러 자금 조달, 여러 가지의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좀 가져오는 그런 법안이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라이언 벌먼 의원은요, 암호화폐는 이제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고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는 미시간에서 어떤 법안이 소개가 됐었냐면요. 블록체인을 코드를 수정하는 거, 그게 범죄로 분류되는 그런 법안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HB6258이라는 또 다른 법안에서는요. 분산 원장 기술도 암호화폐 정의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가 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법적인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 중국에서는 채굴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는 정의를 다시 하는 그리고 비트 라이센스를 새로 받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러시아에서는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74%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공 리서치 센터 VCIOM이 현지 시간 화요일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36%의 사람들만이 비트코인 투자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과 같이 밀레니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많은 세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제 소매 쪽에서도 좀 친근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규제 당국에서는 법안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블록체인 정말 이제 막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 0.1% 내린 5215선에 마감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4월 비트코인 선물 520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5000선 그리고 35센트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요 뉴스 짧게 살펴보셨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은요, 실시간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예정 시간은 한 3시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많이 봐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